안녕하세요. 유리나무 채널입니다. 디딘. 오늘은 이 MSS 125를 구변하러 가는 날입니다. 구변하러가 아니고 구변 서류 접수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. 지금 보시면 원래는 아크라보빅 스타일의 머플러에 매니폴더까지 구매를 했었는데, 요즘 촉매니 뭐니 검사가 좀 까다로워져서 순정 매니폴더를 사용하고, 이쪽에 촉매가 있으니까요, 순정 매니폴더를 사용하고 슬립온 방식으로 그냥 끼워서 소리만 키우는 것을 슬립온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슬립온 방식으로 검사를 해서 구조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. 일단은 인천에 있는 검사소로 이동을 할 거고요. 주행하면서 이야기를 녹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도착해서 또 휴대폰으로 찍던지 이런 식으로 검사 구변 서류 접수부터 구변을 진행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제 검사소에 도착을 했고요. 지금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로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, 대놓고 찍는 거는 또안될것 같아가지고 약간 잠입 지시하듯이 센 아텐시로 검사소에 들어가서 준비한 서류를 접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심시간 1시까지. 안녕하세요. 구조 변경 서류 접수하러 왔는데요. 배기관이요? 네, 촉매 있는 부분은 순정. 그죠, 그게 안 들어가니까 거기 연결해서. 따로 제조사는 없어요. 네네네.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? 야, 머블러 바깥쪽에 지름이 안 적어져 있어가지고, 지름을 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그 차량의 그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, 그것도 그치 적어 달라고 하셨고요. 자, 내경이라고 하죠. 이거를 적어야 됩니다. 이게 세로가 57, 가로가 40, 40mm네요. 40mm. 오케이. 가로 40. 오케이. 일단 적어서 다시 제출할게요. 바로 당일날 검사가 안 되는 이유가, 원래 구조 변경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후에 작업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. 그러면은 사진을 찍을 때 머플러를 장착했다가 또 순정으로 장착을 해서, 아니지, 사진을 못 찍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? 아, 제조사가 만약에 제공하는 자료가 있으면 굳이 설계 도면 같은 걸로 그냥 먼저 구조 변경 신청을 해 놓은 다음에, 구조 변경 승인이 나면 작업을 해서 가지고 오는 그 순서이기 때문에, 접수를 한 당일날은 구조 변경 검사를 할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네요. 일단은 접수를 다 마쳤고, 얘를 내일 모레 바이크를 검사를 구조 변경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시 구조 변경하는 날 다시 녹화를 해서 구조 변경되고 있는 과정을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 바이바이.